반갑습니다. 태재예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김용호 연예부장, 이 양반 어떻게 실시간 라이브 하는 걸 내가 봤어. 봤는데, 자, 윤지호하고 대체 박수홍 여자친구하고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윤지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간종이야. 간종. 본인 스스로가 매스컴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고, 그냥 박수홍 여자친구는 그냥 박수홍하고 사귄가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의 발달 자체는 그냥 횡령이지. 근데 어저께 김용호가 그랬잖아. 자, 어떤 증거도 없이 박수홍 형을 횡령 쪽으로 몰고 나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박수홍 씨 본인 형이 횡령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 횡령 사실을 밝힐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랑 박수홍 여자친구랑 뭔 상관이야? 대체 박수홍 여자친구는 여러분들 댓글 한마디 적은 것 밖에 없어요. 그냥 아나운서 시험을 보다가 떨어졌다, 그게 다야. 그냥 박수홍 여자친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윤지호 사건 자체는 간단하게 본인이 간종짓을 하고 매스컴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거고, 아, 대체 박수홍 여자친구는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뭔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댓글 하나 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어저께 보면은 박수홍 여자친구 사진 하나 딱 까면서 여러분 실실 쪼개고 웃고 있단 말이야. 실실 쪼개고. 근데 대체 윤지호하고 뭔 상관이에요? 계속 증거 얘기를 하는데, 박수홍 자체가 증거인 거야. 박수홍 본인이 나와서 우리 형이 횡령을 했다, 내가 돈의 흐름을 알라고 했더니 돈의 흐름이 다 막혀있더라, 그냥 이게 여러분들 전부고 진실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럴 거야. 아니, 태자야, 네가 뭔데 상관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봐. 김용호 연예부장은 뭐하러 상관을 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여자 하나 까면서 뭘 이렇게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대체? 아니, 박수홍 여자친구한테 뭐 예전에 사귀다가 차였어요, 아니면 박수홍 여자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차인 것도 아니고, 왜 괜히 가만히 있는 박수홍 여자친구를 왜 계속 건드려? 이번 사건의 발달은 여러분들 횡령이에요. 자, 계속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박수홍 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이 진흙탕 싸움을 만든 건 누군지 알아요? 박수홍 형이란 말이야. 박수홍 형. 자, 정말 간단하게 내가 동생이랑 부닥키고 싶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박수홍 여자친구 가지고 얘기를 하고, 김용호 연예부장은 갑자기 다홍이, 박수홍의 홍에 여자친구 이름에 다짜 다홍이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지호는 말이야, 여러분들, 그냥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고, 김용호 연예부장이 밝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벌써 매스컴에 다 터졌어. 터지고 나서 김용호 연예부장이 얘기한 것 뿐이야. 아, 왜 가만히 있는 박수홍 여자친구 계속 괴롭혀, 용호야? 나도 네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널 괴롭혔으면 좋겠냐? 응? 김용호, 너 가만히 있는데 내가 괴롭혔으면 좋겠냐고. 아니, 웃기잖아. 아니, 사진 하나 까는데 뭐 이렇게 실실 쪼개면서, 하,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야, 사진 까, 임마. 사진 까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거라 그래. 근데 박수홍 여자친구는 본인이 매스컴에 나와서 뭘 얘기한 게 없어요. 윤지호는 간종이라 본인이 계속 떠들고 그런 거지. 자, 그러면은 이번 사건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수홍 친형은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싸움의 진흙탕을 만든 건 박수홍 친형이에요. 왜? 왜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29살이면 여러분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여자야. 그래, 29살 여자를 사귀어야 애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그러죠. 윤지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윤지호는 지가 매스컴에 나와서 본인이 떠들고 본인이 잘난 척하고 본인을 부각시키게 매스컴에 나온 사람이고, 박수홍 여자친구는 그냥 댓글 하나 쓰고 계속 김용호 연예부장이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남 사귀는 거 갖고 감나라 배나라 그래.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건 김용 연애부장 당신만 돌아가면 끝나. 그 부산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여자한테. 아유, 여러분들 저도 보수 유튜버예요. 저도 옛날부터 뭐 차별 금지법 얘기하고 에이즈종 얘기하고 저도 여러분들 보수 유튜버인데 내가 보수 유튜버인 거하고 김용호가 엉뚱한 소리 한건 여러분들 별개인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보수가 욕을 먹는 거야. 합리적인 보수가 돼야 되는 거야. 가로세로 연구소를 가로세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한테 악플 달 때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로세로 연구소가 보수 채널이에요? 아니면 연예인들 뒷담 까고 연예인들 험담하는 채널이야? 자, 잘 봐요. 김용호 연예부장은 여러분 더 이상 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유튜버의 레카일 뿐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횡령이야.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윤지호하고. 윤지호는 본인이 그냥 간종으로 나타난 거야. 박수홍 여자친구 가만히 있는데 계속 김용호 연예부장이 까고 있는 거고. 사귀게 냅둬. 박수홍 좀 여자 좀 사귀게. 그리고 아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있어서 여자친구 앞으로 명의를 주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나도 여러분들 결혼할 때요. 다 와이프 앞으로 해줬어. 결혼하기 전에. 내거다 내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 답답하네 진짜. 김용 연예부장 말 믿으면 안 돼. 그냥 물타기야. 여러분들 봤잖아. 이틀 전에, 3일 전에도 어그로 계속 끌다가 박수홍 정신 차려라. 어제도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다가 뭐 박수홍 여자친구 사진 공개? 누가 보면 지가 공개한, 누가 보면 지가 공개한 줄 알겠어? 여러분들 인터넷 사진에 나와 있잖아. 그냥 그뿐인 거야, 여러분들. 윤지호 사건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 양만 편을 들면 안 돼, 여러분. 나도 보수인데. 합리적인 보수? 아유, 아닌 건 아닌 거야. 여러분들, 진짜. 윤주호하고 박수홍 여자친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뭐 증거 있냐 얘기하는데 박수홍 자체가 증거예요. 박수홍이 30년 동안 이런 거 자체가 증거라고. 그러면 뭐 본인은 증거 있어갖고 낙태 얘기하고 그랬나? 정신 차려, 김용 연예부장.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